종목은 또 어떤 것을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업종 내에서 노바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노바텍은 하반기 실적 개선세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급 개선세가 확실한 종목으로서 업종 내 투자 포인트에 적합한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기업부터 말씀드리면 노바텍은 2007년 설립된 국내 최대 응용 자석 제조 전문 업체로서 일반 자석 대비 자력이 최대 10배 강한 네오디뮴 자석을 포함한 자석 종류와 또 휴대기기용 심재 그리고 전장 부분으로 전기차용 센서를 생산하고 있는데 주요 매출은 대부분 IT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노바텍 커슨 확장 법인을 중국에 설립해서 원재료인 네오디뮴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어 중국의 그 히토류 공급 불안 이슈가 나올 때마다 수혜주로 주가가 상승한 것을 기록했는데 사측에서 그 IR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중국 규제가 나올 때마다 실질적인 수혜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일단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매출액이 올해 역시도 증가할 것이라는 점인데요. 자석의 자기를 한쪽 방향으로만 발생하게 하는 이런 기술이 차폐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차폐 기술에 노바텍이 특화된 관계로 주로 소형 IT 기기에 진입 중인데요. 갤럭시 태블릿 향후 매출이 나타나면서 재작년 900억대의 매출로 점프를 했고요. 또 작년에는 갤럭시 폴더블 폰에 진입함에 따라서 매출을 1,100억 원대를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갤럭시 플립폰에 또 추가로 신규 진입함에 따라서 1,200억대의 영업 매출 성장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수익성과 관련해서도 좋은 점이 있는데 작년에 일회성 비용과 그리고 종속기업 적자로 좀 수익성이 좀 악화된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4분기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진율을 회복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는데요. 이미 1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률이 다시 33%대로 지금 복귀를 해서 올해 전체적으로는 높은 수익성이 좀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긍정적인 부분은 전장 부분으로의 그런 꾸준한 진출도 긍정적인데요. 이 전장 부분이 사실 IT 대비로는 마진율이 되게 박합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절대적으로 낮지만 향후에 계속 꾸준한 어떤 수주를 통해서 매출 사이즈를 어떤 일정 볼륨 사이즈로 커질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익 성장에 분명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석의 용도가 IT 제품뿐만 아니라 2차 전지를 포함한 전기 자동차 아니면 뭐 전장향으로도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에도 자석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주목받아야 할 점은 로봇이라는 그런 큰 카테고리 안에서 관절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산업군에서 신규가 사용 전망되는 고성장 산업이 이런 자석 산업이라는 점이 있는데요. 역시 이런 것으로 노바텍도 향후 2, 3년 이후에 이런 전방 산업에 대한 침투율이 지금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 전략은 목표가는 3만 8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7,500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노바텍에 대한 전략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